일본 과학자들이 우주 공간에서 쥐의 배아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력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포유류가 번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인데요. 우주에서 인간의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식입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의 말기구와 와카야마 대루이코 일본 야마나시대 생명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쥐 배아 세포의 성장을 확인하기 위한 첫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지상에 있는 연구실에서 임신한 상태의 암컷 쥐에서 초기 단계의 배아 세포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냉동 상태로 보관한 뒤 지난 2021년 8월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냉동 상태의 배아 세포를 보내기 전 연구팀은 냉동 상태의 배아를 해동했습니다. 그리고 4일간 배양할 수 있는 특수기구를 설계했는데요. 암컷 쥐의 자궁에서 추출된 배아는 최장 4일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아 세포를 특수기구에 실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낸 뒤 배양시킨 이후 화학 보존 처리한 배아들을 다시 지구로 가져와 발달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로는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의 극미 중력 상태에서도 배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주에서 배양된 4일 동안 초기 배아 세포 단계였던 배아는 태아와 태반을 형성하는 전구세포인 배반포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배반포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DNA 등 유전적 이상이나 변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극미 중력은 물론 우주 방사선의 영향을 받는 우주 환경에서 방사선의 영향도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초기 단계의 포유류 배아를 배양시킨 인류 최초의 실험이라고 엄지를 들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도 포유류의 배아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미래 우주 유인 탐사를 시도하는 인류가 우주 공간에서 자손을 번식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제시한 연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공개한 연구팀은 2013년에도 동결건조한 쥐의 정자를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 지상으로 회수하는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자를 지상에 있었던 난자와 수정시킨 뒤 새끼 쥐 73마리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했죠. 이번 연구는 정자 수준이 아닌 실제 배아 세포를 우주 공간에서 배양한 것으로 기존 연구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이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배양한 배아 세포가 배반포가 된 뒤 이를 실제 쥐에 이식해 쥐가 실제로 출산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인류가 우주에서도 번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정표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이상 우주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